강원도와 경북 북부 산지를 중심으로 시속 70k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강릉 진곡에서는 이렇게 CCTV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바람에 나무들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까지 건조하니까요. 화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더 더워지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 일요일에는 28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하시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의 최저기온 15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가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대체로 맑고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